그러다가 제가 고3 여름방학 때 정말 수년 만에 처음으로 막내야 네. 잠깐 아빠랑 얘기 좀 하자 네. 그래서 제가 갔죠. 아빠는 너 대학 보낼 형편이 안 된다 그러니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학교를 가면 어떻겠느냐 이 애비가 알아보니 사관학교가 좋을 것 같다 사관학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그래 아버지가 정말 오랜만에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부탁인데 그래 한번 들어드리고 특수학교기 때문에 먼저 시험을 보거든요 그렇죠. 그거 일단 해놓고 다시 일반 대학을 시험을 봐서 거길 내가 장학생으로 들어가면 아버지 어머니한테 손 안 벌리고 내 힘으로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야, 에이, 공부를 잘하니까 선택의 폭이 넓은 거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는 거야. 아니. 그래서 이 선택의 폭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절박한 어떤 그 뭘 절박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이제 했죠. 이제 먼저 시험을 봤어요. 네. 네, 근데 아 이게 잘 될까 이런 생각에 에이 그래 잘 됐다. 네. 차라리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 일반 대학 공부를 다시 열심히 해보자. 시험 못 쳤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게 하고 근데, 있었어요. 사실 뭐 맞춰보고 이러지도 않고 그랬는데. 수석. 이것도 재수.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나. 갑자기. 정말 재수없다. 재수없게 수술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재수없게 해서 본인은 못 쳤다고 생각해서 수석을 했다. 이거. 아니, 아니니까. 그러니까. 잘 쳤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안 알아보고. 어떻게 공부했나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잘한다. 잘한다. 그랬네요. 참 잘한다. 잘한다. 유리. 잘한다. 자. 아니, 그래서 신문사에서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사진 보내달라. 수석했으니까. 네. 그렇죠. 그때 당시 육사 수석이 나오죠. 대전 MBC에서 엄마랑 같이 출연해달라고. 아, 그때는요. 대학교에서 네. 수석하면 네. 무조건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그리고 막 학교에는 이제 플랜카드가 붙고. 그래서 이제 그래. 뭐 아빠의 부탁으로 시작을 한 거지만 수석 학교 그래, 이렇게 된 거 내가 가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예, 예. 그러고서 이제. 서울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왜냐하면 무조건 저 석영석 하면 이렇게 서울대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예, 그러니까 이제 네. 제가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네. 정말 훌륭한 곳인데 저하고 좀 맞지 않다고 느낀 거예요. 네, 제가 이제 평생 군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없어진 네네. 거죠. 조금 빨리 판단을 하긴 한 건데 그래서 이제 그만두게 됐고요. 네. 그 그만두고 나오던 날 제가 학교 측에 부탁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 되게 이렇게 밝고 강하시지만 네네. 되게 또 여린 분이어서 엄마 얼굴 못 보겠다. 내가 그냥 대전으로 내려갈 거니까 혹시라도 집에는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문 앞에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육군사관하고 정문 앞에? 네, 그래서 제가 나오던 날. 그런데 지금도 그게 잊혀지지 않는 게 비가 그렇게 내려요. 근데 어머님은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울고만 계세요. 그래서 야 이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냥 조용히 택시를 타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로 옮기고 버스를 타고 계속 울고만 계셔서 제가 이렇게 손을 잡았죠. 올해보다 더 큰 기쁨을 내년에 꼭 안겨드리겠습니다. 지금 슬퍼하시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왜 그렇게 원치 않은 거를 들어갔냐. 그때 열심히 그렇게 공부해서 원치 않았던 게 아니라 가봤더니 나랑 어울리지 않더라. 나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거니까 내년에 기대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럼 재수를 하셨네요.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재수를 하려면 이제 학원을 다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집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대전에서는 유명 인사가 되고. 그 어렵다는 육사를 그만둬버렸다. 그래가지고 수석으로 입학해놓고 중학생들을 제가 과외를 했어요. 재수생인데 그래서 재수생이 과외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과외를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용돈을 벌어서 집에도 좀 보태고 제 학원비를 내면서 이제 재수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학원이 지금 아마 없어졌는데 이름으로는 세계 최강이에요. 하버드하고 그래서 하버드하고 일기로 들어가가지고 그때 막 군인 정신으로 막 귀에 앉아가지고
진짜 정말 열심히 했죠. 한 3, 4개월. 또 유명하기도 하고. 네, 다들 막 와서 뭐 어떻게 됐냐.